전문가들 사이에서 8월을 변곡점으로 보는 분석이 많은데 그 한미연합훈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통일부 이전에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연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로서 국방부의 견해를 간접적으로 청취해보면 전시작전권 반환과 관련해서 이미 IOC가 진행되었고 FOC를 거쳐서 FMC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FOC 단계를 이행해야지만 하는 그런 현실적인 요구 이런 것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측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이런 그 현실적인 제약 요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국방부의 요구 또 코로나19의 확산 상황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 것, 아픈 것, 보고 싶은 것 이렇게 세 가지 언급하셨는데 사실 북한이 지금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대화로 이끌어낼 어떤 보강 같은 게 있으신가요?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보다 공식적으로 북과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그리고 북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구상을 밝히고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대북제재나 이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거에 상충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떤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그리고 대동강의 술 이런 것과 우리의 쌀, 약품 이런 것들을 물건 대 물건, 현물 대 현물로 서로 교역해보는 아주 많은 규모가 되지 않더라도 작은 규모로부터 작은 교역이 시작되면 더 큰 교역의 영역으로 상황과 조건이 개선되면 발전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추후에 장관이 되고 또 장관에 취임한다면 구체적인 구상, 검토했던, 제가 상상했던 그런 지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말씀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